오늘 우리 그 장정의 문화로그 왔을 아, 이 제주대학교 아랍뮤지홀에서 초대를 했어요. 소중한 연주가 있다고 들어가서 그 연주 어떤 연주인지 한번 감상해 보려고요. 오늘 이곳에서는 아주 아름다운 하모니로 음악 예술의 극치를 보여주는 합창단의 10번째 정규 연주회가 열렸습니다.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전야제 협약, 제주 국제 합창 축제, 제주 아트 센터 개관 축하 음악회, 탐나 합창제 대상 수상 등 화려한 이력을 가진 이 합창단의 하모니가 어떠한 감동을 우리에게 들려줄지 벌써 궁금해지는군요. 너무 즐거운데요. 오늘 그 예. 우리 펠릭스 합창단 소개 우리 지휘자님 해주실 수 있어요? 아, 저희 펠릭스 합창단은 2002년도에 창단되었습니다. 원래는 저희 그 가톨릭 합창단인데요. 그 네. 가톨릭 그 우리 전래 음악에 활성화를 위해서 창단되었고, 나와서 다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비가톨릭인도 이렇게 네. 네. 전교를 하는 그런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레고리오성가 그다음에 폴리포니 음악들은 정말 조용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좋은 음악들을 많이 발굴하고 이렇게 전파하려고 그런 노력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멋진데요. 합창단의 이름 역시 제주도 최초 천주교 순교자 김기량 펠릭스 메드로의 희생정신을 기리는 의미와 더불어 사전적으로 행복하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펠릭스 이번에 연주회를 네. 10회를 이제 하면서 굉장히 펠릭스에 저는 좀 많은 그런 게 있어요. 제가 2008년도에 그때 돌발성 난청이라는 네. 그것 때문에 지금 청각에 이상이 있어요. 유한한 삶이고 한 번뿐인 인생인데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드니까 그때 나의 인생은 이막이장이다. 제가 그렇게 하고 싶었던 꿈을 이제 이룬 거죠. 연주의 시작을 앞두고 막바지 연습이 한창이군요. 실전처럼 집중해 온 혼신의 힘을 다해 부르는 음의 어우러짐이 너무도 아름답게 들리는군요. 다양한 직업군과 사연을 가진 여러 사람들이 모였는데 얼마나 오래 연습을 했길래 저토록 아름다운 목소리를 마치 한 사람의 목소리처럼 어울려 낼수 있는 것일까요? 그런데 유난히 도드라지는 외모를 가진 분이 눈에 들어오는군요. 캐나다 어디서 오셨어요? 할리팩스, 노바스코시아에서 왔습니다. 동북쪽 캐나다요. 그래요. 예. 제주도 사람이세요? 예, 제주도민 됐습니다. 제주도민 된 맛이? 성산읍민입니다. 성산읍민? 예. 명예는 됐습니다. 우리 가족 대단한데요. 같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럼 제주도민이다에. 막 반갑 수다게. 예. 예. 대단한데요. 뭐 노래 한 토막 잠깐 좀할수 있어요? 뭐요? And together yearns for liberty. That's when we'll be free. 오. 유럽의 그레고리안 챈트가 불러일으키는 마음의 상태를 당시 저술가들은 달콤함, 그러니까 수아비타스라고 불렀는데요. 무엇보다도 평온과 평화가 특징이었다고 하는 이 음악은 요즘 시대의 힐링 음악이라고 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것 같군요. 저 스케줄이 없던 거 아니에요? 스케줄요? 우리 스케줄대로 막 움직이고 이러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지금 막 카메라 울렁증 있으신가 봐요. 잡으세요. 긴장 푸시고. 아우, 여기 땀나셔 지금. 화이팅 한번 외쳐주세요. 화이팅! 아, 원래 몸에 화이팅! 노래를 네. 불러볼까요? 미녀요! 구성진 미녀 한 장악을 뽑아내는 단원. 그의 목소리로 노래를 하고 있지만 넘치는 끼는 감출 수 없는 모양입니다. 절세 가에니 그 누구냐 저기 저 모양 될 것이니. 직업이 뭐세요? 저기 소아과. 소아과? 아니 얼굴이니까 애기 같으셔. 2002년부터 13년간 꾸준히 활동을 하고 있는 펠릭스 합창단. 정기 연주회 직전 그들의 대기실을 살짝 들여다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아우 또 카메라 의식도 하시고. 경순이잖아요. 어, 저희 집에서는요. 야, 안녕하세요. 어떤 파트 맡으셨어요? 현재 소프라노 퍼스트 맡고 있어요. 한번 작은 소리 한번 내주실래요? 우선 날, 우선 날. 여러모로 아름다우셔요. 고맙습니다. 목소리도 아름다우시고. 아, 민망하네요. 대기실은 어느덧 여유가 넘치고 편안하며 유쾌한 분위기였는데요. 우리 펠릭스 하면서 보람을 느끼시는 일도 있었겠고 또 어려운 일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그죠? 뭐 지선생님이 어려운 반주도 많이 맡기시고 하셔서 우선은 이거 하면서 반주 많이 키워졌고요. 제가 성악 전공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뭐 항상 노래 부르는 거는 네. 즐겁고 행복하고. 언어가 달라도 음악으로 사랑의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기에 펠릭스 합창단은 해외 여러 합창단과도 지속적인 음악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펠릭스 합창단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가톨릭 합창이라는 게 사실 중세 시대 때부터 네. 로마 가톨릭에서 이제 나온 거 그레고리안 성가, 네. 폴리포니 음악 이런 굉장히 그 전통적인 음악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조금 이제 더 접목을 하고 이제 해보자 하는 건데 폴리포니는 그 다음성이라 그래서 다성 음악이라고 네, 다성이라 그러고 다음이라고 하는데 우리 그 뭐 언어학적인 개념이기도 한데 아하 설레는 크리스마스의 느낌을 담은 이 곡은 영화 폴라 익스프레스의 삽입곡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폴리포니의 다성 음악의 장점을 가득 담은 아주 발랄한 느낌의 곡입니다. 그 필릭스란 이름이 제주도의 첫 순교자 그 이름을 따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순교자분이 누구시죠? 김기량 그분 본명이 세례명이 펠릭스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이 순교 정신을 본받아서 네. 저희들이 성가대를 이루어서 하고 있는데 네. 희생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하모니를 이루어서 제주도 토백이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네. 광주에서 오신 분, 또 이렇게 충청도에서 오신 분. 네. 우리가 성가대가 아니고 합창단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 자체가 뭐 일반 도민이라든지 뭐 전 세계인들과 공유하고 싶은 이런 생각에 이런 합창단이라는 이름을 이제 선택을 한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지역 그 축제나 합창제 참여하신 경험 있나요? 제주 합창제, 또 한라문화제 때 또 이제 행사로 하는 또 합창제. 여러 행사에 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또 다른 곡은 어떤 곡들이 있는지요? 제일 와닿는 그런 킬이에요. 제가 한 소절 불러 주세요. 여기서 불렀던 노래가 아니고 다른데서 네. 불렀던 건 타령처럼. 아 타령이요. 예. 아. 킬이. 학이 나와서 꾀꼬리처럼 부르는 것 같아요. 예, 이거 편집해 주세요. 아, 근데 예, 지금 편집 이렇게 해달라 그러면 절대 편집이 안 됩니다. 우리 옆에 계신 군산. 군산. 전라북도 군산. 군산. 온지 한 32년 됐어요. 그 제주도 오셔가지고 오래 사시면서 제주에서 합창까지 하시고 복을 많이 받으셨어요. 그죠? 네, 노래를 좋아하다 보니까 또 시작하게 됐어요. 지금 애들이 다 컸어요. 아. 직장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네. 왔다 갔다 할 때 편하죠. 아 그러시구나. 19세기 벨기에 음악학자 페티스는 음악이란 음의 배합에 의해 사람의 감정을 감동시키는 예술이라고 정의 내린 바 있는데요. 제주도가 이제 관광지로서 아름다운 섬으로서 이제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요즘에 좀 더 이제 그 축제의 분위기로 많은 도민들뿐만 아니라 이제 타 지역 관광객들에게도 이제 홍보가 돼서 더 큰 축제로 연주회로 발전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펠릭스 합창단의 공연은 모두의 가슴에 크나큰 울림을 주는 정말 완벽한 천상의 멜로디입니다.